박은진 선수가 소개하는 지민경, 그녀는 누구일까요? 지민경 선수, 혹시 치과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? 지민경 선수만 보면 입이 안방으로 젖어. 와. 믿음, 소망, 사랑 중 최고는 지소망. KGC 인삼공사에서 폐기를 담당하고 있는 지민경입니다. 야. 마음에 들어가지고. 네. 네. 마음에 들면 뭐 액자 해서 막 방에 걸어놓고 이러고 싶어요. 제가 이거 가지고 갈게요. 액자가 그 라떼맨 표시가 보이게 할 겁니까? 아니면 글자 보이게 할 겁니까? 라떼맨이 보이게. 그 정도입니다. 네. 지민경 선수가 소개하는 고의정, 그녀는 누구일까요? 한국은 3면이 아니라 4면이 바다라고 하던데 동해, 서해, 남해, 고의정, 사랑해. 오지영 PCR, 인삼공사 미모원탑, KC 인삼공사의 강팀장 고의정입니다. 아~ 고의정 선수가 소개하는 박은진, 그녀는 누구일까요? 박은진 선수 책임져요. 박은진 귀여워서 매일 벽치다 보니 우리 집 원룸 됐어요. 옆집 사람이랑 인사할 뻔했잖아요. KGC 인삼공사의 귀염이 박은진입니다. 야. 감사합니다. 아~ 아~ 이거 연습. 지금 부끄러워요. 다영 언니, 재영 언니 하는 거 봤어요. 세대 차이 진경 선수 난 거가 있어요? 노래? 아 노래? 같은 거? 네. 그 내가 어느 정도 노래까지 커버된다? 옛날 노래 중에. 린이나. 아 린을 옛날로 봅니까? 아 옛날. 와. 혹시 윤계상이 GOD인 거 알아요? 네. 알아요. 윤계상. 아, 그 영화. 그 장첸? 맞아. 아 진짜? 어 장첸. 어, 그럼 나 GOD인 거 몰랐어. 장첸 GOD. 지금 고의정 선수는. 우리 주간 배구 라떼맨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윤계상의 네. GOD라는 것을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. 네. 너네 누군지 아니? 안녕하세요, 진입니다. 어렸을 때 뭘로 노래 들었나요? 그, 아 그거 아세요? 그 미키마우스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듣는 MP3. 아 MP3? 아 MP3. 사실 뭐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네. MP3 다운을 잘 안 받. 그 저는 그냥 뭐 예, 과거 카세트. 카세트. 아 카세트란 얘기 들으면 되게 고인돌 이런 거 느낌 드나요? 무슨 뭐? 응답하러 갈까? 워크맨. 워크맨? 네. 장성규. 아 워크맨 장성규. 워크맨 장성규? 오. 워크맨이라는 게 뭐냐면 장성규가 아니고 그 기계가 한마디로 MP3 CD 플레이어 그게 워크맨이란 기계예요. 그게. 아, 우리는 이게. 장성규. 나도, 나도. 아, 이게. 갑자기 장성규. 워크맨입니까? 라떼맨입니까? 워크맨. 워크맨 왜 재밌어요? 우리가 왜 워크맨이 성공하는지 우리 라떼맨이 좀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왜 거기가 잘 나가는지 한번 힘도 있게. 그리고 또 장성규와 네? 화가 어디로 내려놓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워크맨의 장성규, 라떼맨의 이재영. 라떼맨의 이재영. 야, 야, 네. 네. 인삼공사 중계 가면 또 이제 난리를 한번 진짜 제가 원래 좀 중계 스타일이 다이나믹 그랬어요? 뭔가, 네. 네. 우리 한송이 언니가 중계 왜 그래요? 작년에 저기 박혜민 동기 누구죠? 저요. 오, 막 대뜸 갑자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? 네.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. 혜민이. 네. 쓸 여기가 액센트가 쓸 올라가서 쓸.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쓸쓸쓸 쓸데없는 말 많이 하세요. 조금 더 늘릴까요? TMI를? 아니요. 딱 지금 조금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줄이는 네. 걸로? 진짜 막 이렇게 중계가 막 갑자기 막 하는 얘기 막 갑자기 이 얘기가 뭐야 이렇게 막 아 갑자기? 네 조금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.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하나 둘 어디서 어떻게 알지? 하나 둘 셋 땡! 아 이분을 모르시는구나.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디오 판독 결과 왜 저래? 유해장 선생님. 요 세대가 고모! 지경이 고모! 네. 지경이 선수도 제 팬이었어요. 제가 특징 하나 알려드릴까요? 고모는 뒷머리 땀이 많아. 맞아요? 맞아. 땀 많아요. 네, 맞아요. 본인도 몇이야 혹시? 내려, 네, 집안 내려온가? 땀 많아요. 아, 집안 내려. 네, 저 땀 많아요. 하나!
둘, 어? 셋. 오! 아! 아! 지금 기억나요 혹시? 조동혁. 아. 죄송하죠? 네. 형부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. 형부. 대표작이 뭐 있나요 혹시 대표작? 대표작. 나쁜 녀석. 나쁜 녀석들. 맞아, 맞아, 나쁜 녀석들. 아. 나쁜 녀석들 형부 이렇게 뭐 해주신 것 같아요. 네. 제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늦게 알아줘서 죄송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이 형부. 자, 하나, 둘, 셋. 잠깐 늦은 것 같은데. 이형. 아니 왜냐면 티은 나올 때 했는데. 사람이 두 분이셔가지고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이형님. 네. 아니 늦었어. 네. 늦었어. 흐리잖아요 사진이. 맞아요. 사진이 흐려. 아, 오케이. 아, 하나, 둘, 문성민. 셋. 오. 하나, 둘, 김연경. 셋. 어씨. 그분이. 네. 몇 남 몇 녀에? 네? 어? 아 잠시만요 저는 아니 몇 날 몇 년에 근데 내가 그거 어떻게 첫째 인지 첫째 인지 첫째 인지 시작 하나 지경이 둘 이남 이녀 둘째 아 가족에 관심이 많구만 시작 아싸 인사 에베바리 인사 안녕 아 이제 형이야 자,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자.